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소강 상태를 보일 텐데요. 맑은 하늘 아래 더위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찾아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쑥 오를 텐데요.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지속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아침 최저 기온은 영주 19도, 안동 20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대구 35도, 문경 3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7월 8일 토요일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권과 남부지역,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7월 9일 일요일 오후와 10일 월요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대비하여 우산을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1도에서 25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확대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으나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으니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요즘인데요.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전원을 끈 뒤 5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